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아,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맞아요. 아, 그렇죠. 네, 더블링.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뭐 피아노를 아무 생각 없이 찾다가 이게 네. 뭐 좀 그때 당시에 좀 예전 사운드 락킹 그렇죠. 사운드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본조비 노래를 하다가 그러면은 우리 이번 또 시연은 It's My Life를 한번 해보자 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의식의 그렇죠. 흐름대로 막 지금 선곡을 하고 있죠. 저희는 막 갑니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네. 모여서 일단 하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한 8마디 정도를 저희가 이제 코러스 부분을 오늘 녹음을 한번 해볼 네. 생각인데 오늘은 저희가 요거를 TT, 앰플리파이 TT를 네. 이용을 해서 일렉기타 녹음을 해볼 거라 바깥으로 소리가 들려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템포를 살짝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네. 템포 분석. 네. 템포 분석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곡을 틀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에 비트 칼큘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네네. 비트 칼큘레이터를 열시고 그 다음에 탭 템포 해서 그렇죠. 스페이스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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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쳐주면 되죠. 이거는 거의 뭐 짤 120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형님들이 큐베이스 뭐 레코딩 프로그램을 켜면은 기본적으로 120 템포가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역시 뭐 우리의 인생은 It's My Life 120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켜져 있는 대로. 그렇죠. 원래 처음 세팅이 되어 있는 그렇죠. 대로. 그렇습니다. 120 템포에다 그대로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럼을 먼저 한번 그러면은 깔아볼게요. 네. 이 피아노 아까 저 사운드 좋았고요. 네. 드럼, 피아노, 베이스, 뭐 기타 이 정도로만 네.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네, 악기가 깔려 있는 게 없어요. 집에 있는 큐베이스가 이렇게 그리워요. 큐베이스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아무것도 없는 날 큐베이스입니다, 정말. 네. 드럼, 키트, 락키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락키트 있네요. 자, 그러면 오우. 아. 우와. 그렇죠. 좋아요. 그 시절의 그 사운드죠. 이제 뭐 좋네요. 드드드 둥치 따치 둥치 따치 덩덩 드드드 세레 덩덩 드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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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그렇습니다. 자, 앞부분 이렇게 하고요. 그냥 네. 저기 뒷부분은 바로 그냥 코러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뚱뚱 뭐 두 번 했으면 됐지 뭐. 그렇죠. 뚱뚱만 네. 하면 되죠. 네, 뚱뚱 두 번 하고 그다음에 바로 코러스 넘어가겠습니다. 빠르네요 템포가. 저희가 경솔했네요. 네, 굉장히 경솔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팁 하나 드릴게요. 이게 템포가 4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좋느냐. 그러면 여기서 박자를 자 여기 트랜스포트 패널을 얘가 나오니? 알겠네요. 아, 거기 자 여기 4분의 4박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박자 설정이 네 번 들으면 헷갈린다. 그럼 이걸 8분의 8로 바꾸시면 여러분 여기 두 배로 더블링 돼서 나옵니다. 이거 나름 레코딩 꿀팁. 네. 8분의 8 이렇게 해서 놓으면은 덜 헷갈리게 되죠. 마무리. It's my 빰빰. 오케이 네,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여기 마이너스 버튼이 없어갖고 자꾸 손이. 네. 자 붙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퀀타이즈 싹 눌러주시면 그렇죠. 아주 편하게. 이것도 그 큐베이스도 퀀타이징이 Q인가요? 큐베이스 예 네, Q입니다. 와 역시 로직과 큐베이스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Q입니다. 뭐 Q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쪽에 탑만 네, 어, 싱코페이션으로 달라붙었네요. 그렇습니다. 쟤는 아주 잘 맞췄어요. 자, 투치. 어이구 난리났습니다. 저 난리났네. 이러 네. 이래서 Q를 네. 누르셔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 난리가 나죠.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손을 절대 믿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믿는 게 아니에요. 저희 의도와 상관없는 싱코페이션. 아 여기도 난리 났어요. 여기 뒤쪽에 다 그렇죠. 땡겨졌네요.
It's smile 등등.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쉬프트 별을 눌러주시면은 살아납니다. 방금 얘기한 거. 이렇게 해서 요것도 다시 한번 해서 딱 드럼 녹음이 끝났네요. 네. 자, 그럼 굉장히 쉽죠? 네, 베이스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네, C죠 처음에 둠둠. 자, 여기는 어떤 베이스가 있나요? 없어요. 어떤 베이스가 있냐니요? 알면서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네, 그래도 한이온밖에 없죠. 그래도 큐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베이스니까. 그렇습니다. 뭐 요새는 사실 이렇게 기본 제공하는 베이스들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건? 네, 나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 믿고 계시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베이스, 강렬한 베이스. 위에서 찾죠. 네. 네. 일렉트릭 베이스. 그죠. 핑거. 이렇게. 그냥 핑거. 예, 그렇죠. 아, 상당히 아쉬운데요. 다시 한번 조금만. 아,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우리. 이렇게 빨리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 핑거도 뮤직맨 있어요. 어, 뮤직맨? 뮤직맨 믿습니다. 괜찮아요. 오, 예스 커먼. 오케이. 그렇죠. 예, 이러면 예. 됩니다. 네, 요 정도 되면 예스 커먼이다. 이렇게 네. 비중. 예스 커먼 락커. 네, 그렇습니다. 네. 예스 커먼 베이스가 나왔어요. 자. 근데 라인을 한번 살짝 카피를 해 볼까요? 네. Smile now. 막 이런 식으로 치면 될 것 같네요. 네, 뭐 그냥 그래, 가는 걸로. 네, 이 정도겠죠, 네. 예스, 컴 온. 아하, 네. 헤드폰이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극딜을 넣네요. 자, 내 손을 믿지 않지만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것도 뭐 이런 것들은 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단축키가 제가 쓰는 단축키가 아니라서 펑션에 보면은 픽스드 랭스라는 게 있습니다. 픽스드 랭스로 이렇게 길이 조절해 준 다음에 전체로 이렇게 옮겨주시고 살짝만 이렇게 떼주시면은 훨씬 친 느낌이.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비싼 강의를 그냥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인우 형님이 어떻게 네. 하다가 이 음악 산업에 찌들어 버렸는지. 네, 정말 산업에 찌든 네. 작곡기죠. 작곡기. 네, 작곡 스킬. 네, 입금을 해주면 어떤 곡이든 쓴다는 네. 작곡기. 그렇죠. 예스 컴온.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녹음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피아노도 한번 여기다가 네. 얹어볼게요. 아까 저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거 그렇죠. 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뭐 거의 아 좋아. 이거 아니네요? 네. It's my love. It's my love. 우리가 라인을 네. 틀려 생각을 피아노로 쳐 보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G로 가야죠. 여러분 보고 계시죠?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아, 네. 네. 그렇죠. 네, 좀 뭐 엉망진창으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여러분 재밌죠? 재미없나? 재밌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이라고 사실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펑션에 자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던 fixed length 해놓고 요거를 같은 길이로 그렇죠 늘려주시고 살짝 자 거시가면은 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렇습니다. 약간 그 사람이 그래도 좀 친 것 같은 느낌이 자 그럼 다시 한번 피아노 녹음 네, 요렇게 우리 조비조비 본조비 형님들 네. 녹음을 이렇게 잘 맞춰봤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기타를 한번 녹음해볼까요?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타는 여러분 더블링 해야 됩니다. 네 기타 더블링해서 두 번 딴쪽으로 네. 녹음을 할 거예요. 자 가볼게요. 네. 오야 좋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더블링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네, 팁을 또 이놈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듀플리케이트 트랙을 해주시고 하나를 왼쪽으로 보내고 하나 오른쪽으로 보낸다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러면은 그냥 엄청 풍성한 사운드를 그렇죠. 들으실 수가 있어요. 바로 해볼게요. 네. 그걸 똑같이 쉬셔야 돼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들어보면요 사운드가 양쪽으로 확 열린 그렇죠 엄청 시원한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 이것이 좋아요. 바로 인생.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자, 그것이 바로 인생. 레코딩 타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 여기 가사 찾아놨었죠? 네. It's my love, it's now or never. It's my life.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거죠? 자, 이거를 저희가 다음번에 이제 그 마이크 리뷰 요거 MR로 저희가 이제 노래를 녹음을 해서
자, 이게 컨텐츠의 확대 재생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계속 저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네네네. 매번 새로운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 It's My Life는 좋은 선택이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은총 씨가 멋있게 애드립 솔로를 한번 쫙 얹어주시는 그런 느낌으로 한 트랙만 더 받아보고 네.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데부터. 다음에 멋있다. 야, 뭐 기가 막히죠.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재미로 우리가 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이것이 인생, 나의 인생. 자, 여기다가 이제 참 제목 잘 지었어요. 아, 이것이 나의 인생. 솔로 이렇게 볼륨을 올려준 다음에 요 트랙에다 이제 리버브를 싹 묻혀주게 되면은. 그렇죠. 요 잔향 그렇죠. 뭐 약간 이런 것보다 네. 저는 뭐 더 가고 싶다 그러면 스테레오 딜레이 같은 거 걸어주시고 그 그렇습니다. 뒷단에다가 리버브 걸어주시면 좀 난리가 더 약간 납니다. 환상적인 안드로메다 같은 느낌 그렇죠. 내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오늘 이렇게 It's My Life와 함께하는 프리소노스의 스튜디오 24C 그렇죠. 리뷰를 같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 그렇습니다. 네. 사실 기능적으로는 저희가 첫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서브 컨텐츠 같은 개념으로 네, 그냥 네.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스튜디오 24C 저희가 써본 결과 뭐 그냥 사실 기능적으로는 그 우리 오디오 박스보다 뭐 크게 뭐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뭐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이런 조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딱 있을 거 딱 있는 깔끔한 느낌. 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뭐 더 특별히 나아진 것도 없고 뭐 또 네. 특별히 또 불편한 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가격을 또 저희가 생각 안 할 수 없는 가격이 네. 또 저렴이기도 네, 하니까 뭐 요 정도 작업 지금 저희가 한 요 정도 작업은 뭐 문제 없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괜찮아진 그런 조금 네 조금 더 나아진 오디오 박스보다 약간 괜찮아진 인터페이스와 하드웨어 네.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요 정도 기능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요 정도의 홈레코딩 작업을 수행하실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번외로 TT가 참 괜찮네요. 네, 생각보다 그렇죠.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아요.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이렇게 여기 잭으로 오 잭으로 그냥 이번에다 푹 꽂고 쳤지만 네. 사실 사운드도 좋게 받고 싶으시면은 그쵸. 이거 뭐 스테레오 소스나 이런 것들 그냥 마이크 요거 빼신 다음에 그쵸. 스테레오 LR로 꼽고 그리고 둘 다 캐논으로 녹음을 받으시면 훨씬 더 깔끔한 맞습니다. 사운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안 들어오는 부분에 요런 그 잡음 같은 것들이 좀 많이 껴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 보이시죠? 요런 것들이 이제 캐논으로 녹음을 하게 되면은 조금 다소 깔끔해진다는 그쵸. 거. 그렇죠. 좀 낫습니다. 네. 소스 자체가 조금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네. 네, 이렇게 프리소노스의 스튜디오 24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큰 거. 네. 큰 거는 도대체 왜 쓰냐? 왜 큰 걸 네. 써야 하는가? 네. 그 부분에 저희가 이제 거기다 주렁주렁 한꺼번에 매달아 놓고 절대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악기를 이거 치겠다고 원래 치던 거 빼고 이런 불편함 없이 치실 수 있는 굉장히 부르주아 네, 그렇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한번 이제 넓은 데 살기 시작하면은 그 좁은 데로 다시 못 옮기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구수 많은 거 쓰다가 작은 걸로 가면 너무 절대 불편해요. 못 가면. 네. 여러분 뭐든지 다운그레이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처음부터 자기 악기를 잘 생각하셔서 네네. 그렇게 구수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 시간에는 구수가 많아진 네, 프리소노스의 또 다른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정식.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